대한 통째로 여러분께 드릴게요. 저희 마음껏 부리셔도 좋고요. 뭐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렇습니다. 라디오계의 송해. 좀 넘어갔나요? 자, 올해로 5년째 슈키라와 함께한 소감, 또 새로 슈키라 청취자가 되신 분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슈키라를 직접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문자콩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슈키라가 좋은 이유나 슈키라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줘요 하는 점, 이런 코너 좀 해줘요 하는 사연도 다 받겠습니다. DJ 5년차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써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 콩으로 받고요. 네, 노래는 그대로 가나요? 일단 갑니다. 네. 5, 6, 7, 8 호호호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료료료 콩은 무료. 자, 사연 주시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2시간 공부한 사람은 4시간 공부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2일 준비한 사람은 4일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1년 2학기인 대학은 1년 4학기인 대학을 이길 수 없다. 우성대학교 국내 최초 1년 4학기제 실시. 1년 4학기 공부하는 대학 우성대학교. 띠리리띠리 있는 따위로 이 소리는 마피아에 숨겨진 아들 영구가 뉴욕에서 아버지와 썰매를 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 맞죠? 잘 모르겠는데요. 라스트 갓파더 12월 29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명문대를 정말 많이 보낸 학원은 대성학원. 대성학원 선생님들이 직관하는 인터넷 강의는 대성 마이맷. 강남 대성학원 재수생들도 매일 듣는 인터넷 강의는 대성 마이맷. 대성 마이맷 겨울방학 특강 16기가 PMP 받자 1월 30일까지. 꾹꾹 숨겨라 한양말 지킬라. 꾹꾹 숨겨라 센스 없음 지킬라. 꾹꾹 숨겨라 청피양말 지킬라. 꾹꾹 뿌여라 패션 센스 뿌여라. 꾹꾹 뿌여라 스타일을 뿌여라. 꾹꾹 뿌여라 싹스탑을 뿌여라. 꾹꾹 입어라 패션 양말 싹스탑. 스타일 탑 싹스탑. 그거 리딩 튜터만큼 재밌어? 이거? 리딩 튜터야. 리딩 튜터처럼 리딩 튜터만큼 독해사의 기준은 리딩 튜터. 즐겁게 충전해버린 영어 자신감. 너도 리딩 튜터지? 꿈의 실현을 돕는 사람들 능률 교양 89.1.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은 최장수 아이돌 DJ 등극 기념 자축소로, 자축쇼로 함께 합니다. 예, 자축쇼요. 예, 예. 네. 조윤아 씨께서 오빠들 개편에 살아남으신 거 축하해요. 우리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시에 89.1 들으면 오빠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평생 해 먹어요! 아, 네, 맛있게. 네. 네. 해 먹는 거는 음식을 해 먹는 거고요. 네, 맛있게 먹어야죠. 네. 그런 건 또. 평생 하는 거죠. 예. 우리 또 5년차 됐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우리말 고운말을 네. 네, 써주실 때가 됐어요. 멋진 그 어떤 표준어로 예. 멋들어지게 한번 써주세요. 예.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예. 정말 본격적인 축하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쌍과 장기아가 부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만약에 친구 잠깐 만나서 탕구 치고 술 한잔 걸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잤어. 배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네 친구가 클럽에서 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난 네 남친도 아니야. 자꾸 뭘 걸어 엄마를 어떻게 걸어. 말 막 하지 말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집에서 딱 대기해. 당장 데리러 갈게.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모든 게 들통났네. 모든 게 들통났어. 일단은 만나야지. 만나서 빌어야. 직접 너 때문에 또 미쳐. 올해 난 벌써 전화기 세 번째 바꿨어. 그거 아니면 돈을 아꼈어 낚였어 너와의 싸움에.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 내 말 막지만 난 속이 끓어. 일단 지지고 벗고 싸우던 불던 웃어 만나. 간단히 전화 한잔 하자. 카라멜 마키아토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만나. 5주년 축하해요. 안녕 피트 사랑해요. 완전 좋아. 와이니만 와이니 슈퍼주니어 DJ 5년인데요. 이렇게 부산에서 왔는데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저 맨날 집에서 들어요. 저 솔직히 슈퍼주니어 희철 오빠 팬인데요. 키스터 라디오 들으면서 이특 오빠랑 은혁 오빠한테 좀 반했고요. 네, 부산 청취자도 함께 축하합니다. DJ 벌써 5년 차시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쭉 부탁드릴게요. 벌써 5년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도 질창할게요. 아이고 슈퍼주니어 은혁이랑 이특이 벌써 5년 됐어요. 올해도 하셨네요. 아이고 중견 DJ네요. 중견 DJ. 어쨌든 축하드려요. 제가 15살 때부터 시작한 방송인데 지금 벌써 20살인데 5년 동안 진짜 장수하셨네요. 저도 맨날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5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0시에서 12시까지 저의 밤을 책임져주세요. 슈퍼 주니어 형들이 최고예요. 은혁 이승 사랑해요. 5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아, 감동입니다. 은혁씨, 네. 생방 도중에 좀 울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예. 오늘 같은 날에는, 한번 울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또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네요.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어우,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예. 네, 네. 이런 게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좀 감동이고, 사실 저희가 6월달이 돼야, 꽉 찬 5주년이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네. 어느덧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15살의 나이가 이제는 20살 성인이 됐네요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한 끼 컸구나.
학창 시절을 저희와 함께 했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또 뿌듯하네요. 아, 울컥하네요, 정말로. 예, 중간에 막 중견 DJ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말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조윤아 씨께서, 시켜만 주의소, 이 코너 다시 부활,